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알고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랜드는 시청자분 중에 구독자분 중에 저한테 알고랜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준비한 사항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알고랜드 분석을 할때 제가 잘못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걸 보셨을 때 제가 좀 잘못되게 얘기했다고 하시면 댓글로 제가 잘못한 얘기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괜찮고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되도록이면 준비를 열심히 해서 많이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랜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고랜드는, 랭킹 지금 시총 45위입니다. 그리고 공급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개수가 한 8억 개 정도 되고요. 토탈로 지금 찍어낼 수 있는 게 100억 개입니다. 100억 개. 지금 100억 개 중에 8억 개 정도가 시중에 풀린 거고, 지금 가격은 616원, 617원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일일 양, 거래되는 양이 얼마냐면 꽤 많습니다. 1529억 정도 되거든요. 1529억.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17%가 떨어졌어요. 7일 동안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 떨어진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켓캡으로 해서 4천억 정도 규모예요. 4천억. 시총이 45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준메이저급이라는 거죠. 준메이저급. 자, 알고랜드 네임은 풀네임은 알고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심볼은 알고로 돼 있죠. 카테고리는 코인입니다. 독자 메인넷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채굴형이고 포스고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 누가 있죠? 이더 그 다음에 네오 퀀텀 그 다음에 트론 이런 것들이 있죠. 이오스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랜드의 경쟁 코인들은 이런 애들하고 경쟁할 겁니다.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하고 경쟁할 거고 그럴 거니까 투자하실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에 빗썸이 상장되어 있거든요. 아직 업비트, 그 다음에 코인원, 코빗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메이저 업체로는 바이낸스, 비트렉스, 힛비트시, 후오비 글로벌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커스터디에 상장이 되어 있죠. 가격차를 보면 우리나라가 싸게 살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기점으로 0.65, 거의 차이가 없죠. 뭐 힛비트시가 1.9인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든 아니면 외국거래 사든 별 차이가 별로 없다. 자, 이제 기본적인 분석은 이걸로 끝내고 메모리를 위해서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웠거든요. 그 다음에 알고랜드를 보면 이 알고랜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 알고랜드. 이게 알고랜드 홈페이지거든요.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알고랜드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건 누구나 봐도 알수 있어요. 8월 27일부터 쭉쭉 무슨 있을 때마다 그걸 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뉴스를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그거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알고랜드 주소가 여기에 있어요. 알고랜드. 혹시 알고랜드 주소를 알고 싶으면 여기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알고랜드.com. 뉴스를 보시면, 이분들이 얼만큼 준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빼곡하게 뉴스들을 이렇게 다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알고랜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아,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너무나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뭐뭘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준비해서 뭐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익스플로어 말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이 되거든요. 한글로.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한글로 번역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영어들이 다 한국어로 번역을 돼서 요즘 번역 기술이 너무 좋아서 웬만큼은 다 번역이 되거든요. 괜찮게 지금 이런 활동 사항들을 뉴스들을 다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네. 자, 플립 사이드에 이 플립 사이드가 뭐냐면 코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평가하기를 알고리즘들을 A로 평가했어요. 가장 높은 게 S, S 등급이 가장 좋은 거고요. A가 그다음에 B, C, F 이런 등급이 있어요. 알고리즘들은 A 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886, 뭐 1000점 만점에 886이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만 보셔도 알고리즘 투자자분들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자기들이 어떤 뉴스에 대해서 참조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알고리즘가 포함되어 있어요. 플립사이드가 많은 코인들을 평가하는데 이 코인들은 뭐다? 여기에 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뉴스 같은 것을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뭐냐면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플립사이드 크립토는 블록체인 조직과 제휴하여 블록체인 조직이 있잖아요. 이 조직들과 제휴하여 네트워크의 온체인 활동에 대한 공개 및 공유 가능한 정보들을 여기서 보고 제공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당당하게 알고리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런칭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알고리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들은 투자하는데 그렇게 무리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전하다 하고 나한테 수익을 많이 갖다 준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니까 그건 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알고리즘들 보면 뉴스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아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건 이제 개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알고리즘들의 경쟁 업체가 어떤 곳인지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투자의 강도를 조정해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알고리즘들을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부터 이제 알고리즘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혹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딱 끊고 이제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은 좀 딱딱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안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때 설명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건 너가 설명한 게 틀렸다. 이런 내용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떤 코인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어디에 있다? 미국 보스턴에 있어요. 미국 보스턴에 있죠. 많은 코인들이 미국 그다음에 어디에 상장이 어디에서 그 재단이 있느냐면 미국 또는 싱가포르 그다음 스위스에 적을 두고 있죠. 여기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적을 두고 있어요. 알고리즘들은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알고리즘하고 네오하고 퀀텀의 뭐 펀딩에 대해서 비교할 거예요. 먼저 펀딩 데이터는 2017년, 네오는 2014년, 퀀텀은 2016년도예요. 그다음 로케이션 위치는 회사가 있는 곳은 보스턴이에요. US. 그다음 네오는 싱가포르. 그다음 퀀텀도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직원수예요. 직원수가 알고리즘들은 114명, 그다음에 네오는 51명, 그다음 퀀텀은 13명이에요. 이걸 조사한 것은 이 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정보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저는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알고리즘드가 114명으로 꽤 기술자, 뭐 기술자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개발자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인원수가 꽤 많다라는 거죠. 예.
자, 펀딩을 보면 토탈 펀딩이 66밀리언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 정도고, 네오는 60억 정도죠. 그 다음에 퀀텀은 20억 정도요. 이걸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정확한 정보일지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창업자는 실비오 미칼리 이분이에요. 이분은 MIT 명예교수이고, 그다음 암호학자예요.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캐시, 모네로, 뭐 이런데, 그다음에 호라이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알고리즘이죠. 여기에 대한 권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랜드가 어느 부분에 치중할 거다. 보안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할 거고, 그다음 익명성 코인이기 때문에 익명성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알고리즘 뭐 기술들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이분이 여기에 대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자, 재단은 싱가포르에 있고 2019년도에 싱가포르에 재단을 설립하셨죠. 따끈따끈한 신종 기업이죠. 예. 그래서 알고의 토큰 분배 기준. 이게 왜 알고의 토큰 분배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알고는 우리가 채굴을 하면 코인을 분배를 해줘, 분배. 근데 알고랜드는 채굴을 해도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가 하고 틀린 거예요. 채굴을 해도 그 채굴한 그 노드들한테 알고 코인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 코인을 시중에 이제 100억 개인데 시중에 퍼뜨려야 되잖아요. 알고 코인을 시중에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퍼뜨린 것이 뭐냐면 더치 옥션 메커니즘을 위해서 통해서 이제 이 코인을 분배한다는 거죠. 이 더치 옥션이 뭐냐면 매도자가 최고가 가장 높은 금액부터 금액을 낮추면서 이제 파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알고 코인을 분배한다는 거죠. 참 독특한 거예요, 지금. 다른 코인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우선 그렇다는 거고. 자, 알고랜드하고 트론하고 이더리움은 뭐다? 플랫폼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트론도 개발을 하고 이더리움도 개발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 거예요. 게임이 있고 SNS 앱을 이 트론도 밑에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그 플랫폼 안에서 게임 앱을 만드는 D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우선 이런 얘기를 해보죠. 자, 게임을 가지고 해보죠. 게임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만들어요. 테트리스. 이 트론 진영에 있는 어떤 회사가 트론을 이용해서 그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진영에서 어떤 애가 이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요. 근데 했는데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눈에 보여줄 때는 눈에 보여줄 때는 우리가 테트리스를 눈으로 봐야 보면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윈도우나 리눅스 아니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걸 깔고 이 테트리스를 깔아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백그라운드 테스트 동작되는 것은 이제 트론 이런 블록체인 그다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동작되겠죠.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윈도우나 리눅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볼 거예요. 했는데 사용자들이 봤는데 트론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스피드가 떨어지더라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 게임 업체에서 이쪽으로 이더리움 진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트론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속도가 떨어지더라. 이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트론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트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트론이 그러면 나빠지겠죠. 상황이. 그러면 트론이 점점 축소가 될 거고 결국에는 모든 개발사가 떠날 거예요. 이더리움으로. 자, 그러면 트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트론이 망할 수도 있고 근데 알고랜드라는 예 블록체인이 스피드도 뛰어나고 스피드가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론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기들의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 이쪽의 기술로 가져와서 채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SNS에서 있는데
두 개의 앱이 있어요. 투론 진영에서 SNS 만든 회사가 있고 이더리움 진영에서도 SNS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 회사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진영에서 그 올렸는데 보안적으로 떨어지다는 거죠. 근데 이쪽 진영, 트론 진영에서 SNS를 런칭했는데 얘는 보안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진영에 있는 개발사가 이 트론 진영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은 점차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알고랜드가 스피드도 뛰어나고 스킬도 뛰어나다. 그러면 이걸 도입을 하는 거죠. 도입.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자, 알고리즘들은 이런 거죠. 만약 알고리즘가 스피드가 뛰어나고 시키드가 뛰어나 그러면 많은 앱사들이 다른 트론 진영이냐 이더리움 진영에 있는 앱들을 흡수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플랫폼 기업들 간의 상생관계를 말하는 거죠.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트론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뺏어올 수도 있는 거고 고객들을 뺏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죠. 지금 알고랜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고랜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알고랜드는 트릴레마를 해결한 목적으로 탄생된 플랫폼 코인이라는 거죠. 자, 트릴레마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자, 좀 크게 해서 이 정도 하면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할게요. 트릴레마가 뭐냐면 이거요. 의미 세 가지 문제. 어떤 문제? 블록체인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 근데 이 세 개가 서로 영향을 주어서 이 세 개가 다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죠. 보안을 뛰어나게 하면 확장성이 떨어지고 확장성을 뛰어나게 하면 탈중앙화가 이룰 수 없다는 이런 거죠. 이런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트릴레마가 뭐냐면 트릴이 3을 의미하는 트라이 트리하고 명제를 의미하는 레마가 합성해서 트릴레마라고 하는 거죠. 자 개념이 이거죠. 그래서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 세 가지 문제는 세 가지 다 좋아질 수 없다.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 또는 두 개가 나빠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알고리즘가 이걸 해결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거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런 거죠. 확장성은 이거예요. 사용자를 더 많이 채용하는 거죠. 어떤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수천만 명? 우리가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는 수억 명까지도 앱이 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수천만 명, 수억 명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속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속도가. 그렇다는 거죠. 확장성. 근데 이 확장성을 주면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탈중앙화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이 블록체인에 연관할 수 있는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거는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21명이에요. 21명이 블록체인에 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속도는 빨라지는데 21명이 블록체인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거죠. 중앙, 집중화라는 거고 그 다음에 21개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를 밑에서 얘기할 건데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든 게 알고랜드예요. 이걸 만약 이 세 개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얘기한 것처럼 모두 다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성능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플랫폼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랜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게 확장성,
얼마큼 많은 사용자가 사용을 해도 버틸 수 있는지, 그다음 보안성, 디도스 공격, 도스 공격, 이런 것들이 얼만큼 강한지, 51% 공격, 이게 얼만큼 강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 탈중앙 강도, 이세 가지를 얼만큼 안 좋겠는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가치는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이 기술이 투자하는 사용자들이 봤을 때 기술에 대한 성취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알고리즘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시고 얘기하시죠. 이제 자, 비트코인.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탈중앙화는 아주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보안성도 아주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확장성은 떨어진다.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 가지고 커피 사 먹기는 힘들다. 비트코인 가지고 옷 사기는 힘들다. 비트코인 가지고 가전제품 사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은 탈중앙화가 뛰어나요. 보안성도 뛰어나. 근데 확장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가지고 마찬가지로 옷 사기 힘들고, 이더리움 가지고 쇼핑하기 힘들고, 이더리움 가지고 온라인에서 쇼핑하기 힘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오스는 탈중앙화는 안 됐다. 보안성도 떨어진다. 하지만 확장성이 뛰어나다.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알고리즘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탈중앙화 오케이, 보안성 오케이, 확장성 오케이. 이걸 보면, 투자하시는 보면, 이거 봐라, 알고리즘가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최종 목표라는 거죠. 지금 최종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이게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탈중앙화가 뛰어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BTC는 POW예요. 누구나 다 채굴을 할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채굴. 누구나 다 채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채굴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채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채굴하는 거죠. 채굴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스 공격, 도스 공격. 이게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도스 공격, 도스 공격은 어떤 한 명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채굴한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디도스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공격한다 해서 다른 애들이 채굴하면 되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도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는 51% 공격이요. 채굴자가 많기 때문에, 채굴자가 아주, 채굴한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중에 51% 정도가 악의적인 노드들이 51%가 되면 블록체인을 뭐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 51%를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다? 탈중앙화, 그다음 보안성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더는 POS를 쓰고 있죠. 지금 POW에서 POS로 하는 건데, 얘가 왜 탈중앙하고 보안성이냐면, 얘는 채굴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채굴자라고 하죠. 여러 명의 채굴자들이 얘처럼 어떤 하드웨어를 통해서 해시레이트를 위해서 채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서 51%가 OK를 하면 블록이 생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탈중앙화죠. 왜냐하면 이 노드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안성도 뛰어나는 거죠. 디도스, 도스 공격도 못하고 51% 공격도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좋다. 속도는 얘가 더 빠르다는 거죠. 얘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자, 디포즈가 뭐냐면, 포즈하고 디포즈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즈는 뭐냐면 이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채굴에 참여할 수 있어요. 채굴에.
채굴에. 채굴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얘들이 51%가 인정해 주면 그걸 블록체인에 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채굴이 3녀예요. 근데 얘 단점이 뭐냐면 속도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죠. 대통령 선거.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모든 국민들이 다 선거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게 POS고 PO 디포즈 같은 경우는 나의 투표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국회의원한테 의임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서 그 총리를 뽑을 때 국회의원들이 뽑잖아요. 국회의원들 한 300명, 500명 이 정도가 뽑잖아요. 이게 이제 디포저예요. 그래서 이오스가 디포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오스가 탈중앙화가 떨어지고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확장성이.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21명한테 이임을 해요. 21명한테. 그럼 이런 말은 즉슨 뭐냐면 디도스, 도스 공격을 하는 해커가 21명만 위치만 알면 이 21명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21명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 도스 공격, 이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21명의 BP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해커들은 이 사람들의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서버 위치, 서버의 주소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디도스 공격, 도스 공격을 해서 이오스 진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가 안 되도록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21명 BP들이 자기들끼리 11명만 작당을 하면 블록체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빠르다는 게왜 빠르다 하냐면, 이더 같은 경우는 채굴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얘들이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51%의 찬성을 도출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좀 느리다는 거죠. 얘들은 21명만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면 그냥 블록체인에 기입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속도가 POW가 제일 빠르고, 포스가 그다음 빠르고, 디포즈가 그다음에 빠른 거예요. 그래서 디포즈를 해야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알고리즘가 탈중앙화, 보안성,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두 개랑 비교해 보죠. 이오스와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오스는 몇 명이 블록을 만든다? 21명. 그리고 피포즈, 순수, 이게 푸어,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몇 명이 만든다? 1000명이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데 가야 돼요. 그 21명이나 1000명이나 디도스 공격이나 도스 공격이나 그다음 51% 공격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들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21명의 BP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의 이 1000명은 블록체인 한 번만 만들고 또 다른 1000명으로 교체가 돼요. 교체. 1000명을 블록체인을 한개 만들고 1000명이 한배 만들면 그다음 블록체인은 누가 만든다? 또 다른 1000명이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탈중앙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에 비해서는 1000명이 빠르게 결정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21명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는 거죠. 속도 면에서는 누가 제일 빠르다? 이오스가 제일 빠르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 이 합의 알고리즘만 보면 합의 알고리즘만 보면 이오스가 제일 빠른 거죠. 그다음 빠른 것은 디피포즈를 가지고 있는 알고랜드, 그다음에 이더, 그다음에 BTC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탈중앙화를 얘들은 중앙화가 아닌 거죠. 근데 보안성이 뛰어난 건 뭐냐면 한 개의 블록을 1000명이 채굴하고 또 바뀌어요. 바꾸기 때문에 이 디도스 공격을 할수 없어. 왜냐하면 디도스 공격을 하려면 바뀌지 않는 IP 공격 타겟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바뀌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리고 51% 공격. 1000명 중에 51%, 501명만, 501명이 작당을 하면 얘도 블록체인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1000명을 뽑을 때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누가 1000명 안에 포함될지 몰라요. 그래서 501명이 작당할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의 채굴하면 또 1000명으로 바뀌거든.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 보안성, 확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확장성은.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확장성. 이더, 알고리즘에 대한 확장성. 속도, 확장은 바로 속도예요. 그 다음 또 뭐다? 사용자 수. 자, 우리 SNS에 거의 10억 명, 12억 명 정도 사용자가 사용을 해도 무리 없이 다 작동을 하잖아요. 이 확장성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속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사용자가 늘어나도 속도는 떨어지면 안 돼요. 기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확장성인데, 그러면 이런 애들이 확장성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BTC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채용하고 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블록체인이 있어요. 자, 블록체인은 공책으로 하죠. 공책. 공책. 공책은 뭐예요? 한장한장 해서 그 20장이 하나의 공책을 이루죠. 하나의 이렇게 예를 들죠. 공책 하나는 20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렇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 20장을 20개 수첩으로 나눠준 거죠. 아,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샤딩부터 설명할게요. 샤딩을 설명하면 좋을 거예요. 샤딩. 자, 이더리움에 체인이 있어요. 블록체인이. 이 블록체인을 구역별로 나누는 거죠. 작게 작게. 이게 샤딩이에요. 샤드. 이게 샤드이고, 이렇게 나누는 걸 샤딩이라고 불러요. 샤딩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영역으로 작게 작게 쪼개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공책으로 비교할게요. 공책. 하나의 공책이 있어요. 공책. 공책에는 20장으로 이루어져. 20장으로. 20장으로. 장수. 20장이 연결돼서, 툴로 연결해서 공책을, 하나의 공책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한장한 장을 샤드로 보면 되죠. 샤드. 이것도 샤드. 이렇게 보면 돼요. 이 20개. 근데 이더의 샤딩이 뭐냐면, 이 블록체인 여기에 구역별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트랜잭션이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를 막 적을 거예요. 이렇게. 얘도 적을 거고, 병렬로 적었겠죠. 병렬로.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병렬로. 병렬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샤딩 기법은 뭐냐면, 이렇게 적으면 블록체인에 적어진 거예요. 그냥 적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샤딩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 20장의 블록체인을 이제 서치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이제 장부에 기입됐는지 얘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검색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온체인이에요, 온체인. 비록 여러 개의 사드로, 여러 개의 사드로 나눴지만 여기서 기록되면 이게 메인 블록체인에 기입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기입하는 순간 메인 네, 기입된 거예요. 기입된 거. 이걸 온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체인. 이게 샤딩이에요, 샤딩. 자, 비트코인도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써요. 라이트닝. 이제 얘도 공책으로 비교하죠, 공책. 20개로 나눠요. 이것도 나눈 거 똑같아요. 20개로 나눠요. 20개로 나눠요. 20개로 나누는데 얘는 수첩을 20개로 나눠요. 수첩을 주는 거예요, 얘들한테. 나눴는데 공간으로 나누겠죠. 어떤 공간? 미국, 뭐 영국 이런 공간, 부산, 서울 이런 공간으로 잘게 나누겠죠. 그런 데한테 공책을 다 줘요. 공책을. 그래서 막 적어.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 막 적어요. 적어. 적어서 다 적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거래를 요약을 해라 라는 거죠. 요약. 중복된 거 없애고 요약을 해. 요약된 정보만 다시 이 공책에다 다시 적어야 돼요. 다시. 다시 적어야 돼요.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예요. 얘는 여기다 한번 적고, 실제 블록체인, 메인 블록체인에 다시 적어야 돼요. 이게 뭐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다. 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프체인이라고 불러요. 오프체인.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연관없이 어떤 구역을 나눠서 어떤 거래들을 일으키고
병렬로 일으키고 그럼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리고 최종 요약한 본을 다시 블록의 체인에 다시 기입을 하는 거죠. 이게 오프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능 향상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BTC는 이걸 가지고 성능 향상을 시키는 거고 이더는 샤딩을 가지고 성능 향상을 시키는 거고 이오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알고리즘은 뭘로 하냐면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뭐 어떤 블록체인을 나눈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계약서 스마트 컨트랙트 이걸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이걸 통해서 속도를 개선시키겠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념, 샤딩 개념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속도를 증대시키겠다,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 공책에 있고 수첩인데 이 수첩이라고 하면 이 커피숍을 얘기하는 거죠. 커피숍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커피도 사 먹고 빵도 사 먹었어. 그러면 두 사람이 이 같은 한 사람이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럼 이 한 사람이 금액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거래가 생길 때마다 블록체인에 막 적었는데 이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건을 같은 사람이 두 건을 했으니까 이걸 한 건으로 요약을 해서 한 번만 저장시키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기다 막 기록을 해놓고 이걸 요약을 해서 마지막 마감이 되면 마감된 정보들만 여기다 적는 거죠. 이런 방식. 자,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확장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장성. 얘도 확장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도 지금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BTC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다. 이더 같은 경우는 샤딩 기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정말 세간의 그 폭풍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플랫폼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거고 물론 발행 수도 작기 때문에 얘는 100억 개고 뭐 이더 같은 경우는 뭐 2억 개, 1억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얘는 50만 원, 얘는 600원 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가 이더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확장성을 어떻게든 속도를 어떻게든 개선을 시켜야 돼요. 즉 개선시키겠다는 방식이 뭐냐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개선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 얼마큼 기술적으로 이더리움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샤딩은 폴카다스하고 코스모스는 이거 얘는 좀 얘들하고 좀 틀린 거거든요. 얘는 플랫폼이고 얘는 인터 블록체인인데 근데 모든 기술들이 다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 잘게 쪼개져 이렇게 잘게. 물론 이거하고 이것들은 많이 차이점이 있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쓰이는 그것들을 보면 이렇게 잘게 자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을 처리하고 메인에서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그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통적인 방법인데 알고리즘들은 이제 제가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구조들 이렇게 잘게 자르는 구조들이 아닌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가지고 이제 속도 확장성과 보안성을 그 커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게 어려워요. 알고리즘가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분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린 얘기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건 이제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샤딩 이렇게 나눈다는 거. 넘어갈게요. 지금 벌써 40분이야 됐어요. 네. 자, 알고리즘 이제 나머지 부분. 이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얘기한 거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잠밖에 안 오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네. 중요한 것들만 얘기하죠. 그래서 알고리즘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정말 강조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면 지금 레이어 1인데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데 총세 가지가 있는데 상태 저장이 있고 상태 비저장이 있고 그다음에 아토믹 트랜스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큰 스왑 같은 거 있잖아요. 토큰 스왑. 이게 다른 토큰들 이더를 지원해 줄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개념이 뭐다?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랜드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디파이 그 금융 쪽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금융. 그런 거 그러니까 디파이라든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그다음에 땅을 빌려주고 받는 거, 그다음에 금융 그 보험 같은 것들. 누가 하고 보험 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계약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하고 관련된 것들이 뭐냐면 이것들이에요. 계약하고 관련된 거. 계약을 하려면 이 부분 이게 계약하고 관련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죠. 누구하고 내가 보험 계약을 했을 때 나하고 어떤 매제협약하고 보험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쭉쭉쭉 내가 또이 내용이 있고 내 사인하고 여기 사인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냐면 우리를 그걸 서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명하고 관련된 게 스테이트스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속도하고 관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확증 내가 뭐 그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확장성하고 관련된 부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 스테이트풀 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힘들어요, 계산.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좀더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저한테 비난의 댓글을 좀 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장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애들도 하나의 블록체인을 여러 개로 쪼개서 병렬로 처리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자가 1억 명, 2억 명될 때마다 더 잘게 잘라가지고 속도를 더 높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그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인터 그 블록체인의 그 기본 사항이에요. 얘도 그래서 이 부분에 상태풀 저장, 이 부분에서 뎁들한테 어떤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뎁에서 발생하는 그 사용자의 토큰 값, 이런 많은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을 그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준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확장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뎁들 간에 그 자기 뎁들 간에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할수 있는 뭔가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못해서 뭐라고 할수 없는데, 그래서 확장성은 이걸로 높이고, 보안성은 이걸 통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거죠. 보안성.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상당히 그 여기 알고랜드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발 도구, 개발 같은 것은 개발자가 하잖아요. 개발사, 개발회사가 하잖아요. 개발회사가 하고 이 개발회사에는 우수한 개발자가 있는데 그래서 개발자를 위해서 강력한 도구들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뭐 디파이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TAA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죠. 어셈블리 언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그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어셈블리로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사람 몇명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로.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든 파이썬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파이썬으로 만들면 이걸 쉽게 만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셈블리 언어와 유사한 아주 어렵게 만들어지겠죠. 이제 이런 개발 도구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클로레트라는 언어를 만들 거예요. 이게 보안성을 증대할 건데 이게 차세대 프로그램이에요.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안성과 결정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클로레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만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세요. 이분은 학자시고 그다음에 암호화
학자세요. 그래서 이런 개발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 TPS 생각하죠. 이 거래예요, 거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자카드는 TPS 초당 5만 건을 거래를 처리해요. 초당 5만 건의 거래. 이 정도 돼야지만 뭐 카드처럼 우리가 카드처럼 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할때 카드처럼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우리가 거래할 때 보면 문서 계약 이런 거할때 그렇게 큰 TPS를 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비자 카드처럼 이런 속도가 안 나오니까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카드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기능들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7 TPS 이거 누구 그 시점마다 다 틀리고 그 평가 기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20TPS, 이오스가 3000이라고 하면 알고리즘은 1000TPS 정도 된다. 이오스가 더 빠른 이유는 아시겠죠? 이오스가 더 빠른 이유. 알고리즘,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알고리즘가 이오스보다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기술적인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개발자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죠.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고랭귀지, REST API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 언어들을 다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개발자들을 위해서 많이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지는 보면 알수 있어요. 자바, 자바스크립트 하고 뭐 C#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는 뭐 개발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개발자들은 흡수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그 이외의 개발자들은 흡수할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들을 많이 폭넓게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하겠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데, 그래서 알고랜드는 이제 투자, 이런 거, 자산 토크나 뭐 이런 것들, 게임, 보험, 회계,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47분, 50분 동안 얘기했는데 제가 진짜 버벅거리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고랜드가 이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알고랜드 특유의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이 개념 이거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때 상당히 버벅버벅거리면서 얘기했는데 저로서는 정말 충분히 많은 것을 준비해서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성에 차지 않았다는 거, 안 하겠지만 그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저로선 큰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차 없는 댓글, 그런 댓글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자, 한번더 하자면 알고랜드는 이더리움, 트론, 퀀텀, 네오 이런 애들하고 싸우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투자하실 때 유념하면서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